안녕하십니까. 맘스입니다. 공자발입니다. 맘스 DC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드디어 유튜브 시작하고 3년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맘스 DC 엔터테인먼트의 구독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Congratulations. 아,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고 듀얼 영상도 많이 올렸고 그렇게 3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100명을 찍었네요. 그래서 100명 기념 컨텐츠, 처음에 막 공격력 100덱 이런 걸로 막 듀얼 해볼까 했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오늘 이제 100명 기념으로 Q&A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고요. 각자 이제 하나씩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자, 이제 서로 본덱은 무슨 덱인가요? 아, 본덱에 관해 이제 자신의 메인에 되는 이제 덱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공자만님은 이제 무슨 덱이 본덱이십니까? 아, 사실상 덱은 무수하게 많은데 본덱이라고 하기에는 처음에는 맘스님이 덱을 많이 짜줘가지고 뭐 제리빈즈 덱도 있고 제리빈즈맨, 그 다음에 머신비스트도 있었고, 머신비스트, 카오스 엘프의 저세상 백룡, 저세상 백룡도 있죠. 뭐니뭐니 해도 본덱이라 하면 시동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시동덱이 이제 첫 활약 나왔을 때 이제 맘수를 딱 개벽하고 전설의 길포도로 패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멋있는 데뷔전이었죠. 맘푸디씨 1기 38을 보시면은 시동덱의 활약을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덱이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덱이 매번 바뀌니까 무슨 덱이 본덱인지 모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모자의 연금술사로서 메인덱은 이제 모자를 중심으로 한 모자덱을 네, 본덱으로 삼고 있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자, 맘푸디씨 멤버들과 만난 계기입니다. 맘푸디씨 멤버들은 이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콩자바님 같은 경우에 가족이니까 제가 시작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예.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카드샵에 가가지고 같이 듀얼을 하다 만난 사이입니다. 이제 계속 여러 번 만나다가 친해지고 또 거기서 같이 듀얼을 하다가 이제 영상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출연을 못하는, 그래서 3년 동안 멤버들은 한 번도 출연을 하지 않은 그런 예, 비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언젠가 이제 멤버들하고도 듀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코로나라. 코로나기도 했고. 뭐 이제 뭐 유호부터 해가지고 노다비, 라이트님, 무명호재, 이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멤버들이 있는데 한 번도 나오지를 못했네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 자, 유이양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어째서 유이양을 시작하였는가? 사실 콩자바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한 경우라서 그렇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TV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제 유이왕 이제 DM의 더빙판이 그때는 유튜브로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1화를 봤는데 막 푸른눈의 백룡 3장 나오는데 엑조디아 뽑아서 막 날려버리고, 그거 보고 나서 와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뭐 카드를 사서 유이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리버스랑 릴리스랑 똑같은 건 줄 알고 리버스 안 뒤집고 그냥 뮤즈로 보내고 효과 없다고. 그래. 초보 시절이었죠, 둘 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카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해도 쉽게 쓰고 쉽게 소환하고 강하고 하기 때문에 개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콩자바님 되게 삼신기죠. 바르바로스, 사이버 드래곤, 개벽 세 장이 제일 쉽게 나왔고, 네, 제일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개벽은 이제 독보적인 에이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짜준 덱에 개벽이 들어있었는데 그냥 심플하게 소환이 되고 효과도 강하잖아요. 제외 두 번 때리기. 사실 그래서 콩자바님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개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네요. 링크리보도 있고 뭐 장미의 각인이라든가
그런 카드도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카드라고 하면 역시 모자죠. 제가 모자 연구술사가 괜히 된 게 아니라서 모자를 좋아했고 그런 모자를 이용해서 덱을 짬으로써 이런 칭호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모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자, 비스트라이커, 킹 오브 비스트 이렇게 세 개가 딱 사실 모자랑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모자 말고도 덱을 많이 짜니까 신기하게도 모자가 나온 지 10년이 다 돼가는 카드인데 지원이 안 나와. 킹 오브 비스트 이외의 카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맘수가 막 덱을 짜면은 그 덱이 반드시 지원을 받아요. 그 나중에 헝그리버거 덱을 짰더니 이후에 막 누벨즈라는 테마가 나오면서 헝그리버거가 지원이 나오고 갓 피닉스 기어프리드가 천하수를 썼더니 그 이후에 뭐 리나르도를 포함해서 불꽃 성기사는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멤버들이 이제 아 맘수가 짜는 덱은 모자 빼고는 전부 다 지원이 나온다. 다음엔 못 짤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슬프네요. 아,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는 모자인데 코나미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자 지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좋아하는 소환법. 위에서 위 질문에 대답했듯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 명료하고 강하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재물 소환. 재물 소환. 어드밴스 소환. 두 번째는 엑시즈. 엑시즈. 네. 그죠. 사실 다크 리벨리언 엑시즈 드래곤, 넘버 39 유토피아, 엑스칼리버 다 이제 엑시즈 이제 홍자마님 되게 거의 반드시 들어가던 엑시즈 몬스터들인데 재물 소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하긴 했지. 왜냐면은 이번 특수 소환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랬었으니까. 예전에 막 홍자마님이 사자왕 가이우스 같은 거 썼을 때 뭐 그런 게 있긴 했네요. 재물 소환과 싱크로 소환. 아, 추억이 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시즈 소환, 재물 소환 둘 다 좋아하는데 의식 소환을 되게 좋아해요. 헝그리 버거 같은 의식 몬스터들이 만수의 신으로 해가지고 의식 몬스터 나오면은 딱 파란색 이미지의 그 틀도 멋있고 의식 몬스터들 중에 좋아하는 몬스터도 많고요. 헝그리버거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헝그리버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전사족이야. 전사족이라서 최강의 방패 같은 거 장착도 되고 심지어 어둠 속성이라 개벽하고 엮기도 좋고 전사의 생활을 갖고 올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의식 후환 좋아하고요. 그 외에는 뭐 제 엑스트라 덱 중에서는 싱크로를 되게 많이 한 편이죠. 3축 고속 전개 덱이 그런 덱이었지. 3축 계속 뽑아서 트리슈라 뽑고 냉장고에 용 트리슈라 이런 거 뽑고 그래서 의식하고 싱크로 전 이렇게 두 개를 들 수 있겠네요. 자, 싱크로는 시엔이 생각나. 시엔 야전무 덱에서 썼었지. 노인하고 정크 체인저. 자, 6번 같이 이제 합방을 하고 싶은 유이양 유튜버가 있다면 합방이라 아니 100명짜리 유튜버한테 합방이 들어올 리가. 한번 했었지. 유패님, 노브, 임간3 뭐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 3명이서 같이 했었지. 있으세요? 합방하고 싶은 유튜버? 글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요? 한다고 선뜻 그쪽에서 확답을 주진 않을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저희는 받는 입장.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널 보면은 이메일 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합방하고 싶은 유해양 유튜브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구독자가 적다. 저쪽에서 먼저 하지 않는 이상 합방을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질문인데 구독자 100명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 대한 바램 같은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램이라. 바램.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이라고 말하고 싶은 감정이 막 목젖을 두드리는데 지금 맘씨의 상황도 상황이니 어느 정도 해가 좀 바뀌어야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맘스는 이제 19. 남도일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전 남도일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저희 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바람은 이 1년을 잘 넘기고 내년에 또 이제 서로 즐겁게 지원하는 영상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능에 유리학 나오면은 너 몇 등 할 수 있어? 솔직히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 것 같은데 유리학 나와도. 이렇게 7가지의 질문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독자 100명, 어찌 보면은 적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세 자릿수가 넘어간 100명이 넘는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뭐 또 영상을 봐주는 그런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독자 100만 명 유튜버들 보면은 구독자 막 몇만 명 찍었을 때보다 구독자 100명 찍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할 정도로 구독자 100명은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빠이! 감사합니다.